자,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짧은 글이었는데요. 잘못 해석하면, 스킬을 모르고 해석하면 이 문장은 틀리는 문장이야. 해석의 문장이 애매해요. 알겠죠? 자, 보세요. 문장 자체를 보니까 take a second. 자, 몇 초만 가져보세요. 그리고 think about some of those commercial. 자, 뭔가 상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You saw last night.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설명의 글이죠? 그지? 설명의 글이야. 자, 이런 글인데 앞에 보니까, 읽어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Example 있죠? 그럼 스킬대로 가자고, 스킬대로. 자, example 있다. 그러면 답이 어디라겠어요?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 답이라겠죠? 바로 위에 문장이 답이라겠어요. 이해됩니까? 어제 강의했으니까 이거 다 암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오죠? Example, for instance, if. 자, first, second, finally, first of all. 이런 거다 암기해놔야 돼요. 자, 문법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르쳐주는 스킬, 몇밤잠안 자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암기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유행 문장만 보고 풀어보자 이거야. 알겠어요? 일단 그렇게 가. 그래서 you are not persuaded. 당신은 어떻게? 자, 설득됐다 이거죠. To purchase, 뭐 하도록? 구입하도록. 뭘? It's standard quality. 그것에 어떻게 규격화된 질. 자, 표준화된 이 제품들을 사도록 설득당했다 이 말이겠죠? 자, 문장 봅시다. 항상 지문에 나와 있는 게 답일 수 있다겠어요. 너무 세분화되지 않으면 된다겠어요. 알겠어요? 일반적인 것을 골라라. 첫 번째 문장 보니까 purchasing, ideal image. 자, 이상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 아니죠? 여기 나온 것은 스탠다르즈가 나왔죠. condition for the perfection, 완벽한 것에 대한 상태. C번, shopping addiction. 자, 쇼핑 중독을 큐잉, 치료하는 것. 이런 문장 아니니까 긁어버리세요. Various way, selling product, 상품을 파는 다양한 방법. 아니죠? 4번도 긁으세요. Condition for the perfection, 완벽한 것에 대한 상태. 완벽한 건안 나왔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스탠다르즈가 나왔으니까 2번은 놔두세요. 알겠죠? Purchase, 뭐, ideal image. 자, 이상적인 이미지의 추구. 이건 아니죠? 규격화된 거지, 이상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지. 자, 4번, 5번 가니까 Standardizing Power of the Commercial. 방금 우리가 어떻게 이건 커머셜은 모르겠는데 커머셜 파워에 대한 스탠다르징 나왔죠. 2번, 4번을 가지고 2번, 5번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서 봅시다. 테이크 어 세컨드. 몇 초만 가져보시고 Think about 생각해 봐라. Some of the commercial. 자, 커머셜이 나왔어요. 그러면 끝난 거지. 알겠죠? 상품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You saw last night. 네가 지난밤에 봤던 상품을 한번 생각해 봐. Day가 나와서 Day니까 또 뭐예요? 커머셜이 항상 대명사. 알겠죠? 주의 깊게 봐야 돼. 문법을 보는 것처럼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They are telling you. 자, 그것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To buy a certain product. 어떤 제품을 사라고요. 광고가 그런다는 거죠. You are persuaded. 당신은 설득받았습니다. To purchase. 자, 구입하도록. 뭘? It's standardized quality. 그것에 규격화된 어떻게 제품을 사도록 한다 이거죠. 우리가 광고를 보면, 자, 딱딱딱딱 찍어져 있죠. 여기까지 보니까, 자, 문장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게 답지하고 위에서 무조건 찾아야 돼. 알겠죠? 답지하고 보니까 완벽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자, 커머셜 나와 있고요. 스탠다르징이 나왔죠? 여기서 찍고 넘어가야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의미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겠죠? 규격화된 상품을 찾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입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obtain such a trait, 그러한 특성을 얻습니다. 무슨 특성이냐? As femininity and masculinity. 남성다움이나 여성스러움의 그러한 특징을 얻을 수 있어요. 뭐 함으로써? Buying the advertised product. 광고된 상품을 삼으로써. 근데 이 광고된 상품은 다 뭐라는 거야? 표준화된 상품을 삼으로써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의 특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 봅시다. Gender. Gender become standardized. 자, 성이 어떻게?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Through the commercial. 뭘 통해서요? 상품을 통해서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규격화된 상품을 샀는데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의 이런 특징을 살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맞아요? 맞아요? 뭔가 제품을 사는데요. 제품을 샀는데 남성도 어떻게, 나는 그 제품을 삼으로써 남성다움도 얻을 수 있고 여성다움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떻다는 글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하다는 글이지. 모든 상품이 규격화돼 있는데, 스탠다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남성은 남성께 따로 있을 것이고 여성은 여성께 따로 있을 것이고, 당신은 A라는 사람은 A한테 맞는 상품, B라는 사람은 B한테 맞는 상품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다 광고를 보고 일괄적으로 뭐야, 그 상품을 구입한다는 거죠. 알겠지?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을 조금만 비꼰 거야. 알겠지?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어떻게 혼동을 시키는 거야. A, B, C, D라는 여자 4명 있다고 보자. 4명 있는데 한 상품을 사. 다 똑같아, 여자가? 오늘 속옷 선전하니까 다 나도 입으면 이쁠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 알겠어요? 모델만큼 이쁘지 않아. 알겠지? 자, 그렇다는 거죠. We allow them. 우리는, 자, 허락합니다. To penetrate our lips.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기 됨도요. We allow them. 우리는 광고들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뭐, penetrate our lips. 우리의 삶에 파고들게 한다, 광고들이. Despite fact. 이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fact가 나오니까 대시 나왔으니까 동격이 되시겠지? We try. 우리가 시도합니다. Educate ourselves. 자, 우리 자신과 others,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교육하도록 시도한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하냐? To just be yourself. 너 걸 찾아. 너 본연의 것이 돼. 라고 교육한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fact죠? 뭐 한다고요? 상품을 통해 상품이 너한테 침투하도록 한다. 상품을 사게끔 한다 이거지. 됐어요? 봐요. 마지막 문장 읽어보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못 찾아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설명 안 하면? 그죠? 해석만 보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스탠다르징 나왔고 퀄리티가 나왔죠? 커머셜이 위에 있지? 그래서 몇 번으로 간다고요? 5번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됐지? 전체 문장은 뭡니까?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일괄적인 상품을 구입한다는 거야. 그치?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자신의 어떻게 자신의 것만을 찾아. 그게 가장 개성이고 너만의 것이야. 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